안녕하세요. 골프클럽의 제 박대성 프로입니다. 벙커 탈출은 아주 쉬운데 핀에 붙이는 게 좀 어렵다. 벙커샷만 하면 공이 좀 왼쪽으로 간다 하면 클럽 페이스 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핀에 붙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벙커샷을 할 때는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켜 놓고요. 그 타겟 면에 그 클럽 페이스를 맞춰 놓고 몸을 타겟보다 왼쪽으로 정렬해서 클럽 페이스를 열게 되죠.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향하게 되는데요. 벙커샷을 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이렇게 낮추게 되죠. 그럼 페이스 면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죠?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몸을 과도하게 오픈시키는 거는 공을 왼쪽으로 좀 당겨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클럽 페이스 열고 스퀘어로 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열고 손목만 자연스럽게 낮춰주면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벙커샷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벙커샷을 올려놓을 수가 있으시죠. 핀에도 좀 더 가깝게 붙게 될 것입니다.